잘 간다 이제. 형사병원 준비해. 해줄게. 어? 야, 나 캐시다 어디 갔어? 잠깐만, 나 캐시다 어디 갔지? 어, 야, 잠깐만, 이 사람 잘해 보인다. 야, 나 캐시 쓴 적이 없는데 왜 다 없어졌냐? 잠깐만요. 나 캐시 쓴 적이 없거든? 이거 캐시 쓴 거 어디서 봐? 아이, 뭐 이벤트 기간 없어, 그런 거. 그런 거 없어. 넥슨에서 이건 받은 거라서 내가. 잠시만요. 야, 이거 뭐야? 야, 내 아이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어떤 새끼지 이거? 왜, 누가 해킹했어요? 이거 법적으로 좀, 저도 이거 법적으로 넣을게. 이거 누구야? 나 쓴 적이 없거든. 마비노기에서 누가 썼지 이거? 아, 택투브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. 택투브 그 마비노기 아니에요. 어, 너 캐시 없어졌길래 지금 봤거든. 마비노기에 누가 썼는데? 이거 야, 이건 범죄인데? 이거 범죄인데 이거? 형 근처에 있는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? 나 쓴 적이 없어 이거. 내 계정을 비번을 누구지? 내 카타 아이디 비번을 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씨발 파츠도 뭐 건드린 거 아니야? 선물하는 게 선물하는 거 그거 알아야 되지 않나? 이름이랑 생년월일 알아야 되는데. 이거 내 계정 아니라서 아빠 계정이라서 못 쓸 텐데. 이 사람 최소비다. 누구지 이거?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? 일요일이죠. 월요일 한번 알아봐야겠다. 와, 나 지금 존나 어이없네. 50만 캐시 유튜브에다 이벤트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일단 70만원 정도 일단 남았고, 20만원 남은 거는 아프리카 팬분들한테 뿌리려고 이벤트로 하려고 놔둬놨고, 50만원은 유튜브 이벤트 영상도 올렸었어. 형, 얼마 썼는데요? 얘 캐시 70만원인 거 다 썼어. 잠깐만요. 계산 좀. 다 썼다고요? 와, 존나 어이없네.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썼어. 내가 한 70 얼마 했었거든? 네. 127,500원. 이 새끼 내 잡는다. 127,000원이야? 아니, 기다려봐. 다 쓴 거 일단 2,000원 플러스 76,500원 플러스 127,500원 플러스 127,500원 플러스 127,500원 플러스 127,500원 플러스 9,200원 9,200원 플러스 25,200원 플러스 127,500원 플러스 1,000원 플러스. 이 새끼가 5월 10일 날도 썼네. 그냥 5월 10일도 쓰고. 나 1,000원 나 마비노기 안 해요. 저는 75만 2,400원 다 썼네. 캐시 있는 거 그냥 10일 날도 쓰고 10일부터 해갖고 이제 범죄를 했네 이 새끼가. 10일 날 2,000원 몰래 쓰고 11일 날은 아예 존나 그냥 다 썼네 캐시를. 내가 왜 몰랐지 어제? 아, 어제 오후에 썼나 보다. 그리고 12일날도 미친놈이 76,000원이나 다 써버렸어 얘. 대박이네. 죄송한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예, 처리해드리겠습니다. 와, 유튜브에다 50만 캐시 이벤트 해야 되는 캐시를 시청자 이벤트랑 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다 써버렸다고? 여기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예, 법적으로 처리해 드릴게요. 예, 이건 범죄다 진심.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거. 로그인 IP 보라고. 와, 존나 어이없네 진짜. 지금 갑자기 로그인 IP를 어디서 봐요? 와, 보안 설정 해야겠다 이거. 이건 범죄인데 감히 이런 행동을 한다고?
내 비번을 아는 사람은 택투브랑 팀원들 몇 명밖에 없거든. 누구지? 아, 택투브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. 지금 14년 동안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. 와, 누구냐, 진심? 와! 나 월요일날 일단 넥슨에 전화하고 경찰서 간다, 이거. 가만 안 놔둔다, 진짜. 어이가 없네, 진짜. 와. 아니, 나 아까 전에 코인 남은 거랑 캐시 보는데 14억 캐시가 나왔더라고. 어? 내 캐시가 어디 갔지? 생각했거든? 어떤 새끼지, 이거? 어이가 없네, 진짜. 아, 존나 어이없다. 정현아, 네? 이 새끼 어떻게 할까, 이거? 내 캐시 쓴 새끼 이거 어떻게 할까? 누굴까요? 너 아니냐? 제가요? 그래, 너 아니냐? 네, 어떻게 그런 생각을. 와, 마술지팡이 하다가 존나 갑자기 어이없는 상황이네, 이거, 진짜로. 겁도 없이 내 계정에, 아, 캐시를 준다고? 범죄를. 어제는 있었어, 어제는 있었어. 캐시, 어제는 있었거든. 근데 아니, 내가 맨날 확인하니까, 어제는 있었거든. 아, 어제는 있었어, 어제는. 나 맨날 이거 봐, 내가. 나 코인이 얼마 남았고, 이거 체크를 한단 말이야. 어제는 있었는데, 재밌네. 재밌네! 이 상황. 아, 재밌네. 이 상황 재밌구만. 근데 한 가지 팩트만 말씀드리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.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지만, 그냥 안 넘어간다. 진짜 대박이네. 넥슨 캐시 75만원을 마비노기에 다 쓰고. 그러게. 어이가 없네. 정말 어이가 없네요. 와, 내 넥슨 계정 OPT 설정해야겠다. 일단 비번 좀 바꿔야겠네, 맞죠? 어떤 새끼지, 진짜? 감히 내 캐시를 졸도로 하다니. 범죄다, 이거는. 가만 놔둬. 얼마요, 어? 형? 얼마요? 75만원. 정현아, 너냐? 75만 원이야? 75만원 캐시 다 썼다, 내꺼. 와. 이거, 월요일날 일단 넥슨에 전화하고, 경찰에 고소한다, 이거는. 가만 놔둔다. 진짜 가만 놔둔다, 이거는. 경찰서에서 누구랑 보겠네요. 어? 와, 겁도 없이 내 계정을 쓴다고? AIP 차단도 해놔야겠다, 일단. AIP 경우 로그인 안 되도록. 스펙터 뽑다가 뭔 일이냐, 이게. 캐시 보안 설정 있네. 님들도 근데 길거리에서 주운 신용카드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, 진짜. 그거 범죄예요, 범죄. 길거리에서 주운 뭐 신용카드라던가, 길거리에서 뭐 신용카드나 이런 거 줍잖아, 얘들아. 그런 거 절대 쓰면 안 된대, 진짜. 그 범죄디, 그거. 진짜, 다음 갈 수도 있어, 진짜로, 그거. 범죄야, 범죄. 돈 함부로 쓰면 안 돼, 남돈. 남돈은 함부로 쓰면 안 된대, 얘들아, 진짜로. 범죄야, 범죄. 길에서 주운 돈도 사실은 안 돼. 뭐, 몰래 쓰면은 모르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만, 근데 예를 들어서 CCTV라든가, 우리나라는 블랙박스도 많고 CCTV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걸리면은 그것도, 법에 걸리지. 주운 돈도 사실은 경찰서에 갖다 주거나 하는 게 맞고, 돈을 함부로 남돈을 쓰면 안 돼요. 잠깐만요, 저 위기예요. 뭐? 위기. 왜? 형 캐시 너가 썼냐? 1대1이에요. 아, 1대1이야? 아, 이기겠지, 뭐. 오케이, 스펙터 내꺼. 아유, 근데, 씨, 좀 어이가 없네. 내 캐시를 감히 쓰다니. 와, 존나 어이없다, 근데, 진짜로. 와, 나 진짜 계정 접속했는데, 시골에 캐시가 없길래, 뭐야 했는데, 와, 해킹 당했어. 내 캐시, 와, 마비노기 어떤 새끼가 써버렸어. 야, 마비노기는 시부에 선물할 때그 이름이랑 그 생년월일 안 쓰는 거야? 왜냐면 요즘에는 이름이랑 생년월일 써야 돼서 함부로 못쓸 텐데. 의리가 없네, 정말. 와, 유튜브 이벤트 해야 되는 캐시를 써버렸어. 넥슨 캐시 75만원 해킹 당했습니다, 형님들. 나 월요일 날
넥슨에 전화해야겠네요. 아니 레게전 개파를 해주지 그랬어. 어? 완전 진짜 로펌 변호사까지 나는 선임해가지고 법정에서 볼래 했는데 어? 레게전 화려하게 좀 차 좀 삭제해놓지. 어? 시부레꺼 우리 가족들은 내 빼고 게임 별로 안 좋아해. 형들 미안한데 내 계정 비번도 모를 뿐더러 이거 내 주변에 주변 사람들이 누군가 했어 분명히.